안녕하세요. 옥탑방고입니다. 정말 저도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데 또 오랜만에 오셨죠. 옥탑방에. 안녕하십니까? 예. 평택 만수르님 오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네. 제가 드디어 이제 결혼 비슷한 걸 하게 돼서 그런 축하드립니다. 상황이 돼서 와이프 집에 내려놓고 가기 전에 잠깐 내렸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요. 근데 항상 보긴 보는데 네. 위에들이 너무 위에들이 난리 났는데 난리 났어, 위에가. 위에는 이제 동해리만 아이들이 있고, 얘는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안 낳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깡패 아니야, 깡패? 얘네가 무서워요, 저도. 밥 달라고 밥이 없으면 막 툭툭 치거든요. 와. 그쵸. 저도 한 번씩, 뭐 카페에서나 동영상 한 번씩 보면, 박치기 하는 게 거의 진짜 일품이더라고요. 얘네 이제 유리 깨질까봐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이 앞에 깨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 수컷들이요. 난리가 나구나. 솔직히 저는 오늘 온 이유가, 네. 베이비들을 좀 구경하러 왔는데. 예. 제가 좀, 한번 좀 꺼낼게요. 네네. 여기는 이제 최근에 태어난 애들이고. 좀 사이즈가 큰 애들부터 좀 네. 볼게요. 저기 번호표 붙여져 있는 애들은. 2번. 야, 네가 몇 번이냐? 3번. 1번이 제일 큰 아이고요. 와, 4번. 1번이 안에 있나? 1번이 안에 있나요? 네, 드디어 제가 이제 거북이 축양이 완료가 돼서 1년 넘은 앤들인데. 근데 이거는 축양했다기보다는 훨씬 막 지금 키워서 좀 보내는 느낌이네요, 그쵸, 지금. 엄청 크죠? 와, 네. 확실히 베이비 사이즈에서는 이제 거의 벗어나는 시기라서. 야, 애들도 지금 뒤에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다 박혀 있어서. 네, 처음 태어나면은 되게 작잖아요. 확실히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해치링에서 조금 이제 컸던 애들이라고 네, 보면 맞아요, 되고, 맞아요. 이게 지금 1년 이상 됐던 애들이죠. 네네, 맞아요. 야, 확실히 크긴 빨리 크긴 진짜 빨리 얘네 크네. 진짜 키우느라고 공을 엄청 많이 들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분양한다고 치면 전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3번이요? 네, 3번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3번이 확실히 노란 게 진해. 좀, 뭐, 약간 거짓말부터 해서 약간 뭐 스리랑카 믹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느낌? 다 이제 애들이 잘 커서 지금 암수구별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암컷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암컷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온도가 같아요. 다 같은 온도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암컷이 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꼬리가 뗄 수도 암컷도 조금 작은 꼬리는 옆에 꺾기는 해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암컷이지. 암컷일 확률이 높은데 아직도 작은 사이즈라도 100% 이제 성별을 구분을 못하고. 자, 별거북도 많은데 또 요즘에. 좀 요즘에 또, 좀 핫한 네. 핫한 일이 좀 많죠, 핫한. 네. 핫한 제가 지금 저도 뭐.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몇천 건 받았고 네네. 뭐 필요한 거북이가 없냐 네네. 뭐 그런 필요한 거북이가 없냐 구해주겠다. 사실 별거북이가 네. 사이테스 1급이라서 수입이 금지가 되잖아요. 불가능이죠. 솔직히 네. 불가능해요. 네. 뭐 제가 아시는 뭐 땡땡땡 업체들 많은데 네. 수입할 수 있다 기다려라. 네. 지금 3년째 소식이 없어요. 3년째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되고 뭐 저는 뭐 업체에다가 네. 한 5천만 원 정도 성금을 넣었다가 네. 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업체에다가 네, 업체에다가 네. 업체 돌려받는데 그 업체에서도 뭐 미얀마나 그쪽에 갑자기 내륙 뭐 내전이 막 심하고 이래서 네, 네.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기다려 하다가 그러면 저를 환불 받겠다니까 그쪽에서는 바로 환불을 해주더라고 다행히. 어차피 그것도 유명한 샵이기 때문에 네. 환불을 받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네. 제가 받고 싶은 게 솔직히 스리랑카였거든요.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였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스리랑카를 다행히 다 구하긴 다 구했어요. 네. 사실 이제 별거북이 번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별거북이 번식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전문적으로 브리드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제까지 네. 포함해서 3명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한 쌍씩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말고는 네. 사실 현실상 없죠? 거의 없는데 거의 없죠? 요즘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글들 보면은 네. 카페로 글을 보면 뭐 네. 어떻게 보면 분양자가 카페에서 글을 올려요. 뭐 네. 인도 별거북이다. 네. 뭐 올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쓴 거를 보면 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고 갑자기 분양글.
안녕하세요, 부장글. 그러니까 출처를 모르는 거죠. 출처를 모르는 거죠. 네. 뭐,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긴 했거든요. 네네. 아, 뭐, 케알십이다. 오미 개체를 보여줄 수 있냐? 네. 오미 개체, 근데 왜 제보고 왜 11일 거냐고 이러더라고, 전화로. 아, 저는 부모 개체가 있어야지만 분양을 좀 받고 싶어서 말을 하니까. 네네. 말 그다음부터는 제 전화를 쓰신 거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번식이 안 된 개체는 다 불법 개체잖아요. 그렇죠. 불법 개체라 봐야죠. 뭐, 밀수라든지. 그러니까 밀수라든가. 네. 뭐, 한 번씩 뉴스 보면, 뉴스 네. 보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이 테이프로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돌돌 감아주고, 오늘 한 번씩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개체에서 들어오는 개체가 많죠. 네. 근데 뭐,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시기가 풀린 지 한 1년 정도 된 걸로 갔거든요. 1년 좀 넘었나? 네네. 그때부터 밀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 별거북이 지금 카페만 치더라도 네. 뭐 40만원? 70만원? 60만원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갈 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보면, 안녕하세요, 그 글이야. 안녕하세요, 그 글이야.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 그 글이요. 그 글이요. 그 다음에 뭐, KRCB가 맞다고는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포에 제가 아시는 뭐, 브리더분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보가 하는 말이, 땡땡아, 야, 이렇게 인도 별거북이 브리더들이 많냐, 이러면서. 아니요, 저도 키워봐서 알지만, 굉장히 이, 그 번식하기가, 번식하기가 난이도가 진짜. 상이잖아요, 진짜. 난이도가 제가 이때까지 키워봤던 거북이들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최상.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진짜 개복치라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네네. 만약에 얘들이 이 암컷이 여기서 알을 한번 낳았잖아요. 네. 근데 이 암컷이 만약에 또 다시 지내는 위치가 요 위에다. 네. 그러면 알을 안 낳을 확률이 거의 50% 이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민해서 그렇죠. 예민해서 엄청 예민해요. 네네. 엄청 예민하고 그 다음에 알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맞다. 그 옷검씨 보기에는 쿨존에 많이 낳던 거예요? 핫존에 많이 낳던 거예요? 저는 알의 위치가 어떻게 대부분 따져보면 랜덤인가요 혹시? 약간 랜덤이긴 한데 좀 네. 쿨존에 조금 많이 낳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집 애들도 네. 쿨존이 네. 쿨존 애들이 좀 많이 나요. 네. 근데 저는 쿨존에 발그릇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발그릇 위해서 계속 땅을 파고 흙끝이라도 그냥 그다가 알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알을 좀 많이 깨져 있는 거를 네. 보기도 했고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새끼 거북이들이 네. 병원에 좀 자주 온대요. 병원에 자주 왔는데 이게 네. 혹시 그러니까 선생님도 별거북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북이들은 잘 알죠. 네. 근데 별거북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분양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출처가 그냥 다 자기 집 앞에 계단에서 받았다거나 그래도 이게 고가종이지 않나요? 이러면서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네. 다 자기 집 앞에 온대. 준대. 그리고 돈만 받고 왔는데 애들이 왔는데 밥도 안 먹고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자주 온대요. 그래서 지금 내보고 별거북이 같은 거북이가 지금 최근에 지금 한 3개월 만에 한 5마리 왔다더라고요. 베이비. 근데 별거북이 자체에서는 솔직히 선생님이 처음 봤대요. 제가 가져온 것. 네. 그런데 그래서 별거북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베이비를 계속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밀수개체가 왔다가 네.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에 좀 자주 데려오지 않나 네.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수 개체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그 나라의 환경 어떻게 그렇죠. 자랐는지도 네. 모르고 그렇게 밀수되어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타격, 그렇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누가 카페에서 말했어요. 네. 말했어요. 제가 이거 밀수 개체 아니지 않냐. 밀수 개체를 네.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서, 밀수개체가 단 10만원, 5만원이면 내가 구매하겠다. 네. 내가 병원비 들어가서 키워보면 되니까. 네. 하는 말, 밀수나 키워심이나 똑같은 거북이 아니냐. 네. 근데 뭐가 문제냐. 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북이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어요. 쿨존, 핫존 이런 개념도 없고, 네. 암컷, 수컷 개념이 없고, 그냥 거기서 한 마리에 한, 여러 마리 사면 한 5만원? 8만원 정도 한다더라고, 베이비가. 그럼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네. 예를 들어 비행기 값 이런 거 빼고, 네.
비행기 값하고 빼고 그렇게 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뭐 네. 호텔비라는 게 자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섯 마리만 데리고 왔을 때 네. 30만 원이고 여기 오면 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만 원하고 100만 원 뺀다고 쳐도 자기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득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처음에 가져오기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밀수 개체에서 좀 타격인다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하면 우선은 비행기 태울 때 네. 기내에 키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네. 분명히 창고 안에 그러니까 창고라기보다는 캐리어를 보관하는 그 네. 장소에다 두는데 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씩 캐리어 받을 때 보면 물이 축축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바깥하고 안에하고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온도차 안에도 물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비행기를 관련되신 분한테 물어도 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온도차가 안 맞는 데에서 캐리어 안에서 오는 데 한 8시간, 6시간 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대로 추경도 할지도 모르고 오면 그냥 바로 죽이만 하고. 아,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는 거죠. 네,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이거 뭐. 모르죠. KICB이라고 하면은. 튼튼하겠네. 네. 이거 밀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같이 좀 고기 좀 아는 사람들은 간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전날에. 밥 먹이지 마세요. 네. 제가 갔을 때 밥 먹는 거 봐야 되니까. 온육하지 마세요. 제가 온육시킬 거니까. 네. 가가지고 밥 먹는 거 보고 눈 뜬 거 보고 발톱 손톱 다 보고 복감 만져보고 등감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온육 시켜가지고 똥이 잘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두 시간 보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게 거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밀수 개체는 아예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밀수를 좀 반대하는 의미보다는 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것 때문에 공급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밀수에 대한 것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밀수의 개체를 대해서 KICB라든가 이런 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밀수 개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네. 첫 번째는 그냥 다 간단해요. 부모 개체 보여주세요. 그렇죠. 부모 개체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어느 경로로 그렇죠. 태어났는지 그렇죠. 만약에 네. 부모 개체가 그러면 아 이거 혹시 뭐 누구 개체다. 저도 네. 분양 받은 거 재분양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인터넷 카페 치면 그 사람 연락처가 좀 이런 말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입양이나 분양글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카톡이나 이런 게 메신저나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네네. 그분한테 직접 보내보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도 어떤 분이 누구한테 혹시 분양 보낸 적 있냐. 네. 만수르는 개체를 하는데 맞냐고 물어본 사람 두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보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제가 보낸 사람들은 이때까지 연락처나 이런 거를 따로 제가 모아놔요. 네. 한 번씩 또 문자도 보내요. 혹시 제 거북이 잘 있습니까? 네네. 만약에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돼서 분양을 보낸다 그러면 네. 저한테 말해줘도 이런 식으로 연락하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부모 개체 보이다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네. 서류로는 그 친구가 누구 서류를 가져왔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그쵸. 빼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번씩 보면 좀 약간 멍청한 밀수꾼들이 있어요. 네. 수입 관련돼서 거북이를 받아보신 분은 아는데, 네. 외국에서는 거북이들이 이게 뭐 몇 센치다, 크다, 누구 개체다 이런 거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색깔 페인트 마카로 붙여놔요. 네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페인트 마카가 묻어있는 거북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이 불가능한데. 그쵸. 그걸 있다. 네. 그러면 100% 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카페에서 하얀 색깔로 묻어져 있는 페인트 마카 묻어져 있는데 혹시 어디서 수입하셨어요? 수입하는데 KICB인데요. 그럼 페인트 마카는 왜 붙여놨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간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페인트 마카 붙여놓을 필요가 없죠. 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네. 좀 특이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밀수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명이 좀 그렇죠. 가격이 좀 현저하게 좀 네. 저렴하다. 그럼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가격도 있고. 왜냐면은 네. 또 욕으로 따져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욕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 KICB 분양가에 맞춰서. 그렇죠. KICB 분양가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자기들이
베이비에 대해서, 베이비에 대해서 데리고 와도, 네. 와도, 이제는 분양만 되면 크게 상관없다. 이제 또 여름 되면 더 분양이 많이 될 거라는 말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렴하게 네. 이제 별거복을 입양을 했는데 그렇죠? 한 달 있다가 폐사됐다는 아 그때 그런...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네네 말씀하신 얘기를 건데? 그래도 종종 듣곤 하거든요. 야, 그렇게 들으면 안타까워 이게. 제가 저한테 오산에 별거복이 분양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네네 그분이 제 걸 분양을 받았어요. 네 제보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 버마를 키우고요. 네 알다를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레오파드 단마리 키우고요. 네 별거복을 키우는데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거북이 두 마리가 제일 뜨드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별거북이 한 마리 받았는데, 그건 전에 받았대요. 네. 그 별거북이는 지금 좀 저렴하게 분양 받았다 하더라고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분양한 거보다 한 반값 정도? 네. 그런데 그 거북이의 병원비가 지금 250만 원에 들어갔어요. 아. 250. 그래가지고 내가 차마 목구멍에서 그냥 포기하시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도 거북이 대해서 약간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알다까지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비 전 솔직히 말렸어요. 알다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비라는 게 또 많이 나가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바이러스라는 게 같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는 거북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뭐 레오파드도 있었고 그냥 마지나타도 있었고 서유럽만 독일만도 있었고 키웠는데 그 밀수개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어떤 버마를 받았대요. 네. 버마를 받았는데 버마가 오자마자 한 보름에 산단 말이에요. 죽었대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거북이가 두 달 안에 다 죽었어요. 와. 다 전멸했어요. 영향이 네. 두 달에 다 전멸했어요. 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픈 거북이들이 밥을 안 먹고 다음에 말라가면서 거시기 오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그 거북이들은 튼튼하다가 그냥 갑자기 밥 좀 튼튼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만져보면 네. 움직임이 없어요. 엄마 그리고 또 며칠 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흙도 다 빼고 안에 전부 다 알코올이나 이런 걸 다 닦고 흙을 다시 집어넣어라. 네.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냥 레오파드만 몇 마리 데려와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밀수라는 거는 대사에 좀 기급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좀 뭐랄까 밀수라 이런 것도 또 솔직하게 제가 성긋하긴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이런 분위기도 받고 이랬을 때 솔직히 저는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거북이가 지금 좀 너무 많아서 저를 또 느릴 때도 아니고 솔직히. 네. 뭐, 좀 밀수에 관해서 어떤 분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들으면, 아, 그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런데, 뭐, 어떻게 밀수라는 단어가 진짜 정상적으로 진짜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냥 저 하나의 진짜 방법이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밀수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거의 다 아프고 네.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불편하게 있으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아, 불편한 건 없고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해해서 네. 말씀을 해드리고 사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런 내용을 또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불법 밀수가 곧 불법 개체잖아요. 그렇죠. 불법 네. 개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 안 네. 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네. 만약에 밀수 개체나 이렇게 뭐 제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밀수 개체라 이런 게 의심이 된다. 네. 안 그럼 내용이 궁금하다. 네. 내용이 궁금하다. 이러면 뭐 여기 옥탑방 거북이나 안 그러면 저도 그냥 카페 활동을 하니까 네, 네, 네. 그냥 글을 남겨주시면 네. 제가 뭐 그렇다고 그 개체 분이랑 싸워주고 이런 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밀수 개체가 맞다 안 맞다 그 정도의 판단이나 저은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아, 갑자기 밀수 개체 말하니까 좀 뭔가가 네네. 분위기가 좀 네. 다운되긴 했는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밀수에 관련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잠깐만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네. 스리랑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스리랑카를 키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스리랑카 수컷이라든가 암컷이 지금 암컷은 스리랑카지도 모르고 인도에서 키우고 있다가 네. 성체가 돼버리니까 스리랑카가 돼서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크기. 네, 크기가 갑자기 크기가 2kg, 3kg 돼야. 네. 근데 스리랑카 수컷은 어차피 처음부터 발 알기가 더 힘들어요. 그거를. 그래도 뭐 선이다, 네. 문이다, 앞발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스리랑카는 무게로만 결정하세요, 그냥. 네, 맞아요. 무게로만 결정하세요. 네. 무게는, 이거 가지고 따질 사람 있으면,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거북이를 좀 키운다는 사람들이 한 4명이랑 저랑 손잡고 스리랑카, 수컷이라고 분양을 받으러 왔어요. 네. 한 200g 정도 했거든요. 근데 다섯 명 전부 다 이랬어요. 스리랑카다. 이거는 키우면 된다. 네. 이랬는데, 3년이 지나도 400g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때문에 선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믿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집도 지금 스리랑카라고 암컷이라고 분양받은 게 있는데, 그 암컷 진짜 선도 예쁘고, 아시죠? 제가 추정이라고 맨날 불렀던 애. 네네. 그 애가 작년에 알을 9개 낳았어요. 지금 몸무게가 지금 1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도네요. 그리고 인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구별하실 때 그냥 편하게 무게로만 구별하시는 게 무게가 이제 네. 어느 정도 나가면은 뭐 누군가가 이게 스리랑카 수컷이 맞다 그러면 부모 개체에서 자기가 키웠다는 증거를 쫙 보여줄 수 있지 않은 이상은 네. 그냥 무게로만 보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맞아. 그렇다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스리랑카 인도는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해요. 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되는 경우니까요. 뭐 그것도 명심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거북이를 키우고 네. 스리랑카도 있는 것 중에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